한류 열풍을 타고 한글의 인기도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알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글날을 기념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 과제를 살펴봅니다. 우리말 지킴이로 잘 알려진 농촌진흥청 성재훈 대변인, 또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하영우 교수 두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 한글날이죠. 네, 이런 한글날의 시초가 바로 각야날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더욱 놀라운 건요, 한글 반포 이후의 육회갑, 그러니까 480년이 지나서인 일제강점기에야 처음으로 한글날이 제정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대체 공휴일로까지 지정이 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월요병을 달래주는 역할까지 톡톡히 할것 같은데, 그 한글이나 한글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국어 교과서에도 뭐 용비어천가 혹은 훈민정음 서문 이렇게 실릴 정도로 친숙한데,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늘별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리 많지 그 소중한지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우리 한글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대변인님 네.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7천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인 한 5천만 명 이상이 쓰는 그런 언어는 25가지라고 그러고요. 이 25가지 중에서 누가, 언제, 왜,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우리 한글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글의 가치는요. 우리 민족 스스로 국민과는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목적이 뚜렷한 문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라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한글이 과학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또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대변인님 의견도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노벨상에 버금가는 큰 상이 유엔에서 주는 문맹 퇴치상입니다. 문맹은 글을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것을 이르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문맹률이 좀 낮아야겠죠. 세계적으로 그런 문맹 퇴치에 힘을 쓰신 분들께 국제연합인 유엔에서 드리는 상이 바로 그 문맹 퇴치상인데요. 그 상의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국에서는 이렇게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한글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보다도 외국에서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한국 아이돌을 향한 팬심, 그리고 여전한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면서 한국 전통놀이나 먹거리까지도 전 세계인이 즐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비롯한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콘텐츠의 영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학계나 국제사회의 인정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화의 힘, 문화의 영향력은 사실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뭐현 시대에 맞는 한글이나 뭐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가 더 많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은데, 두분 의견도 듣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한글은 요즘과 같은 그 정보화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자라고 외국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글을 쓰는 것은 컴퓨터의 조합형 원리하고 똑같은데요. 우리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0부터 9까지 이 10개의 숫자만 가지고도 거기에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무려 11,172자, 그러니까 12,000자 가까운 글자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건 한자라든가 일본어 뭐 알파벳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청소년들이 우리 휴대전화를 가지고 우리 한글을 다양하게 좀 활용하고 어쩔 때는 가끔 비틀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어찌 보면은 이게 바로 우리 글자만의 그 특성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해서 글씨가 예뻐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사실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금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우리 한글이 받고 있는데, 그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575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이 과연 그 정신과 이념을 잘 살려서 제대로 한글이 잘 사용이 돼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 대변인님? 네,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근대 용어에는 아무래도 일본식 문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농과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일본 서적을 번역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회자님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과수원에서는 정지와 유인을 잘해야 합니다. 정지와 유인을 잘해야 합니다. 정지와 예. 유인이요? 분명 그 단어 자체는 제가 들어본 단어 같은데, 이걸 농사에 접목하려니 사실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아마 경찰들이 뭐 어디 납치범을 잡을 때나 정지와 유인이 될것 같은데요. 예. 정지는 가지치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유인은 가지를 어떻게, 가지 자세히 잡기를 할까요? 이런 걸 뜻하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예.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써왔거든요. 다행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일본말을 많이 버리고 우리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들부터 그런 낱말을 바꾸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대 단절을 유발한다. 언어 오염이다. 한글 파괴다. 이런 부정적인 지적들도 많이 보이는 한편, 그저 언어 유희 아니냐. 신박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세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변인님, 아까 그 신조어 테스트 할때 가장 크게 웃으시던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창피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우리말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알파벳이나 일본어 한자로는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비틀거나 유희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빠르게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세계화를 앞서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유희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말의 그 원칙 같은 것은 교육적으로는 꼭 기준은 잡아줘야겠죠. 한편으로는 이 한글 중에 외국어를 좀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순화한 단어가 순화한다고 했는데 한자어여서 오히려 요즘 세대에게는 더 어렵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제 잔재인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방송 용어에도 그런 게참 많거든요. 이렇게 특히 전문적인 영역의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순화해서 활용하는 것과 같은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가 좀더 힘들고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번엔 제 직장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연구 개발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주 한 10개 정도의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이 보도자료를 문체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부기관, 그러니까 47개 정부기관의 보도자료를 다 모아서 그걸 다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이제 순우리말도 있고 한자말도 있겠지만 외래어도 있고 외국어도 있잖아요. 외국어하고 외래어는 다른데요. 되도록이면 외래어를 좀 쓰지 않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소통이 잘 되니까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외래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정부 부처를 조사를 해봤고 올 상반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47개 부처 대부분이 10개 중에서 5개 이상의 보도자료에서 외래어를 썼다고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절반 정도 쓴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농촌진흥청은 한 보도자료 3개 중에 1개 정도만 외래어를 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1월 달만 집중해서 보면은 47개 중앙부처 중에서 평균 이쪽이고요. 농촌진흥청이 외래어를 가장 적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문가들부터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되도록이면 깨끗한 우리말을 쓰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치에서 우리 말이나 우리 글과 관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대변인님께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그 전문 용어, 일상 용어, 그리고 누구나 알기 쉽게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 동감하고요. 또한번더 저희 농촌진흥청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농촌진흥청도 이제 국가기관이고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 14년 동안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자료가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낱말을 찾아보니까 한 200억 개 정도 돼요. 그 200억 개를 제가 일일이 다 눈으로 비교한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가 일본에서 들어온 어려운 낱말을 그대로 쓴 경우하고 쉽게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을 쓴 경우하고 비교해봤더니 14년 전에는 어려운 낱말이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다가 쉬운 낱말은 거의 안 썼는데 14년 뒤에 지금쯤 돼서는 이게 지금 3년 전 자료인데요. 거의 반반 정도 돼서 아마 지금은 쉬운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다고요. 그다음에 이런 노력을 언론에서 좀 감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도 좀 해주고 이래야 또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력의 결실이 어쨌거나 농촌진흥청 내부에서라도 조금씩 보여지는 것 같은 게좀 뿌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특히 지역에서 할수 있는 일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 사투리나 방언 같은 요소들을 관광이랑 연계해서 문화 상품화를 하거나 혹은 지명 등뭐 의미가 좋은 뭐 순우리말을 되살리는 노력들 이런 것들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맞춤법이나 발음에서도 아까 지금 뭐현 세대가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시대에 따라서 조금은 자유롭고 좀 능동적으로 어떻게 허용이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또 대변인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점에서는 제가 사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이 우리가 말하는 그 낱말을 모아놓은 게 사전이니까요. 전주 출신 작가인 그 최명희 작가가 홈플에서 그 꼬심이라는 낱말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꼬심의 뜻은 꽃의 마음으로 순환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생명의 힘이라는 뜻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썼고 지금도 우리 전주시에서는 꼬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낱말이 지금 우리나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표지어로 올라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사전은 사실 언어 사용 현실을 반영해서 수시로 바꾼다거나 낱말을 추가한다거나 풀이를 추가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올라간 게 2011년이거든요. 그때 같이 복수 표준어로 올라갔던 게 나래 같은 거예요. 상상은 나래를 펴다. 근데 상상은 날개하고 상상은 나래는 말맛이 조금 달라요. 밤마실 가다하고 밤마을 가다도 맛이 좀 다르고요. 뭐 봄내음, 봄냄새. 예전에는 냄새만 표준어였고 내음은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2011년도에 같이 복수 표준어로 올려줬거든요. 이런 것처럼 복수 표준어를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꼬심도 사실은 우리 사전에 또 올려서 우리가 당당하게 쓸수 있도록 해야만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참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복수 표준어의 활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우리말에는 사실 그 말맛이라는 게 있다, 이런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데, 이 밖에 한글날을 맞아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 보거나 혹은 앞으로 필요한 과제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세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사전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이 우리 그 언어 생활의 표준이 되니까요. 저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촌스럽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촌스럽다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 이뜻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시는 분들은 뭐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고자 귀농하는 것도 아니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뭐 어수룩한 데가 있어서 귀촌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이 현 시대 사회 생활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전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되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런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풀이를 좀 다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뭔가 저도 오늘 새롭게 깨닫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단어에 드러난 편견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한글을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새롭게 들고요. JTBC 시사토크 오늘은 575돌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의 의미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언어를 자랑스럽게 지키고 또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한글날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